안녕하십니까. 냉난방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리어 정속형의 여권, 실외기의 배선도를 보면서 실외기의 작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것은 역상감지기가 있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역상감지기가 없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배선도는 아래에 있는 실외기의 배선도입니다. 그리고 역상감지기는 위에 있는 실외기의 것입니다. 이게 역상감지기입니다. 380V형 실외기는 단상 220V와는 다르게 기동 콘센서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유지적 단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RSTN이 그대로 전자저축기에 걸려 있습니다. 물론 뉴트럴 같은 경우에는 전자저축기에 B+에 걸려 있는 거죠. A1, A2 코일에 전압이 걸려서 마그네틱 스위치가 붙게 되면은 압축기가 돌고요. 팬모터도 돌겠죠. 압축기의 팬모터는 380V 돌아가기 때문에 380V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적극백 있고 여기도 적극백이 있죠.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마그네틱 스위치의 B+ 전압입니다. 코일 전압이죠. 코일 전압이 보시면은 뉴트럴 전압이 하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 A2 쪽에 전압이 하나 이쪽도 걸리죠. 근데 이거 보시면은 모터에 들어갑니다. 모터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걸리면은 이게 Y죠. 신호선입니다. RSTN이 전압이 들어와서 R이 L로 들어가고 N이 다시 여기 N 들어가서 LN이 220V죠. LN이 220V가 실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기에서 N은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는데 요 L이 다시 Y 신호로 넘어오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기에서는 LN이 들어가서 전원이 들어오고 그 L이 다시 한쪽을 따서 다시 이쪽 Y로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한쪽 땄다고 해서 연결시킨 게 아니라 릴레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원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릴레이가 붙으면서 요 L로 올라갔던 전압이 다시 Y로 내려오는 겁니다. 마그네틱 스위치는 N이 이렇게 걸려있죠. 걸려있다가 다음에 전원 스위치 올려서 Y 신호가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가서 모터를 통해서 다시 여기 A2에 걸리게 되죠. 이렇게 220이 마그넷 스위치에 걸리게 되면은 스위치가 붙으면서 바로 압축기 돌아가고 팬모터도 돌아가는 겁니다. 마그넷 스위치에 B+ 전압에 들어가는 이 한쪽 선이죠. 이거 Y 신호요. Y 신호가 들어와서 여기서 팬모터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기는 온도 스위치입니다. 온도 스위치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쪽에 릴레이가 동작을 안 하겠죠. 릴레이가 동작을 안 하게 된다면 이쪽에 모터에 들어갔던 선도 봐야 됩니다. 지금 이쪽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등색이라 되어 있죠. 여기 오렌지색이요. 등색은 오렌지색입니다. 오렌지색 선이 들어가고 여기선 청색 선으로 연결된 거죠. 여기에 두 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Y 신호가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가서 모터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나와서 한쪽에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역상감지기가 있다 그랬죠.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역상감지기가 있는 게 하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역상감지기가 연결된 걸 보시면요. 여기 R2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S가 연결되고 여기 T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역상이 걸리거나 결상이 걸리면은 이쪽에서 전압이 끊어가지고 연결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 전기는 어떤 거 끊어주냐면은 여기 보시면 NO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NO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L은 여기 L이죠. 여기 L이 있습니다. 요 L 전압이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MC죠. MC가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스위치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상감지기 부분만 다시 보시면요. 여기 NO가 이쪽 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MC가 마그네틱 스위치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L과 N이 이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N과 이 L은 이게 역상감지기를 작동시키는 전압이죠. 기본 전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220이 들어오고 그중에서 다시 요 릴레이를 하나 만들어서 이상이 없으면 릴레이 붙여서 요 전압이 그대로 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스위치에 한쪽 그 B+ 쪽에 걸리는 거죠. 먼저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 단자 이쪽에서 N에서 바로 이쪽에 B+에 걸려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일로 갔다가요. 대기하고 있다가 이상이 없으면은 릴레이가 붙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서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틱 쪽에 한쪽 전압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역상감지기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죠. 만약 역상감지기가 작동 안 한다 그러면은 여기 단자 있죠. 이
의단자를 붙여보면 알겠죠. 의단자를 이렇게 붙여보면은 이 역삼감지기에 고장나도 여기는 바로 전압이 넘어가는 거니까 작동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크랭크케이스 히터라 그러죠. 여기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요. 요거는 펌프에 감겨져 있는 히터입니다. 히터는 다른 스위치가 틀리게 여기 연결되어 있죠. 평상시에 다른 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마그네틱 스위치가 붙는과 동시에 요거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압축기에 히터가 들어와 있다가 마그네틱 스위치가 붙게 되면은 히터의 전원은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이것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